보여드려줘. 안녕하세요, 임면입니다. 전국으로 재판을 다니다 보면 지역별로 숨은 맛집들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법원요 맛집! 사업연수원 시절부터 저희 먹방 소울메이트인 분을 한번 초대했는데요.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음식을 사랑한 남자, 네이버 지구를 맛집으로 가득 채운 남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치켜시킨 남자, 옷은 안 사도 제철 음식을 꼭 먹는 남자, 숙소보다 식당을 먼저 예약하는 남자, 이용료보다 공탕을 먹는 것에 진심인 변호사, AK 먹침면 박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근데 영상이 짧아서 소개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예, 식당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곳은요, 일산 평양냉면 4대 맛집으로 꼽히는 대동관이라는 곳인데요. 마침 이곳이 고양지원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은 박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해도 됩니다. 아, 해드릴까요? 네. 아, 여기는 제가 일산에 이제 저를 만나러 오거나 손님도 오시면 항상 제가 추천하는 평양냉면 맛집이고요. 평양냉면도 맛있고 순수한 국물도 좋지만은 그 어복쟁반, 빈대떡, 만두 등 이 부분식들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서 항상 저는 제일 추천한 곳입니다. 예, 어복쟁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부터 볼까요?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브루스타일 끓는 건 진짜 좋은데. 브루스타는 좀 표준어가 아니니까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네,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재료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어떤 재료들 들어가나요?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단 야채들 이렇게 싹 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소고기 다양한 부위들이 다 숨어있어요. 뭐 양지, 아롱사태, 그다음에 지라 이런 것들, 소고기 내장이랑 소고기 부위가 다양한 게 숨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육수 부어가지고 살살 끓여 드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계속 육수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드시면서 조금씩 부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육수를 살 부어가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꼭 살 부어야 돼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좀 MX 좀 쳤습니다. 맞지? 아, 아이스 아주 아, 다양한 게 많네요. 끝내줍니다. 국물 넉넉히 담으시고. 와, 그런 거는 대본에 없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대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땀 쭉 나네요. 아, 요즘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막 뜨거워. 손이 익을 뻔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제가 TMI이긴 하지만 어제 제가 수면 드시려고 했는데, 이제 막 깨는 기분입니다. 건강해진. 네. 어떠세요? 네. 어복쟁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고기 다양한 부위랑 야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만한 보양식이 없어요. 아, 끝내줍니다. 저도 사실 어복쟁반이라는 음식을 전혀 몰랐는데 형님이 또 데려가셔가지고 항상 동생들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처음 또 신세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나와서 M분의 1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럼? M분의 1 아니에요? 아, 예. 밥 잘 사드신 것 같은데. 아, 예. 밥 잘 사드신 것 같은데. 좋은 음식에 또 한 잔씩 또 하셔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요거. 아, 소고기 딱 한 점 안주로 딱 찍어서. 그쵸. 아, 아유, 맛있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그럼 조금 식사를 좀 하고 그냥 다음 메뉴로 좀 들어가죠. 그쵸. 네. 카메라 좀 봐주세요. 드시기만 하지 보신 게 아니죠. 그죠? 전 사실 이거 무슨 맛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항상 데려가 주시고 아, 맛있는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 분이에요. 형님 덕분에 제 그 미식의 세계가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저를 이게 또 미식가로 연기하시고 너무 좋으십니다. 인정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저녁을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드셔보시죠. 아, 예. 아, 저는 며칠이 잘 못해서 또 때려줘야 돼. 때려줘야 돼. 이거 참 좋아하세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게 잡아서 며칠 잘 못해요 저는. 아 그냥 드시면 됩니다. 끊지 않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이거 형님. 끝나가시죠. 또 이거 국물. 가르친 보람이 있네. 뭘 가르쳐 주셨어요? 먹는 법. 아 먹는 법을. 형님은 즐기는. 아 옛날에 스태프 보면 이용 국물이 쫙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 거의 막 누군가 흰자 보이는 맛이 너무 시원하고 아까 그 어묵찜만 먹고 이거 딱 하나 박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때려주면 아, 완벽한 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거? 회원님은? 아 역시 몇 년째 제가 여기 방문하고 있는데 맛도 변하지 않고 아주 여름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아 큰일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고양지원 앞에 있는 대동관에서 어복쟁면과 평양냉면 먹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좀 어설픈 것도 많고 영상미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에는 더욱더 맛있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법원요 맛집! 맛집.